괜찮아요?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픈을 쳐야 될 때 상황에서 오픈을 치는 거지. 가만히 서서 그냥 오픈으로만. 그렇지, 그렇게 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럼 공이 제가 여기 있어요. 완전히 이건 이렇게 치는 거지. 이걸 와, 그러니까 다시 일로 오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만큼 저기서 뭘 많이 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러면 다 봐봐요. 두 가지로 쳐볼게. 뭐가 더 다음 준비가 편할까요? 이게 편하지. 중심이 안 무너지잖아, 밸런스가. 그래서 선수들도 가서 다 오픈이라고 해가지고 향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넘어가면 최종의 이동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공을 쳐야지. 오픈으로 잡아도 되고 스미로 잡아도 되는데 이동할 건지 잡아놓고 칠 건지를 선정해야 돼. 예를 들면 저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패싱을 한번 날려보자고요. 답을. 그러면 그렇게 이동하는 게 편하지 멈춰있는 게 편하지. 멈춰야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쳐야지가 편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다시 이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쳐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단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 뭐예요? 내가 어떻게 회복할지를 더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회복해서 다음 공을 받을지를 생각해야 돼. 뒤로 가볼래?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스텝을 통해서 그걸 회복할지가 결정돼야 돼. 이동하면서 나가면서.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회복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라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가서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멈춰놓고 스윙하고 보고 그 다음 오는데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멈춰놓고 치고 할 때 얘는 움직이면서 탕 쳐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자, 포핸드로 치든 포핸드 슬라이스로 치든 치고 바로 발리로 연결할게요. 지금도 멈추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연결돼야 돼, 몸이. 다시. 그렇지. 치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지. 자, 지나가면서 넘어가면서. 그렇지.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나가려고 해야 돼. 나가려고 옆으로. 그렇지. 지나갔다가 할게. 지나갔다가. 그렇지. 그게 더 빠르다니까. 치고 이렇게 돌아오려는 것보다 그럼 체중 전달도 안 되고 공을 어쨌든 잘 쳐야 되잖아요. 나가는 게 더 빠른 것도 있지만 빠른 것만 중요하지 않잖아. 공을 잘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체중 전달의 이동이 훨씬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 공을 그렇게 나다니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잡고 치는 공이 별로 없어 실제로. 나가고. 그렇지. 준비. 나가고. 그렇지. 준비.
나가고. 그렇지. 왜 그동안 그렇게 잡아놓고 뭐 하체 이렇게 강조했냐? 요 샷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동작이 내가 이렇게 잡아놓고 치는 머릿속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지금도 어떻게 치냐면 그 잠깐의 순간에 공을 이렇게 잡았다가 그 다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한 과정에 이제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 지나가라니까 그냥 멈추지 말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우리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 우리 그냥 이동하면 돼. 넘어가면 돼. 그렇지. 오케이.